에뚜두 연습 2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전에는 2분음표로 연습을 시라솔 해서 금을 천천히 불어줬다라면요, 지금 연습 2번에서는 4분음표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검은 머리가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요. 그래서 시, 둘 하고 충분히 길게 뱉었었는데 라, 둘, 솔, 둘이 아니라 시, 둘, 라, 솔에서 시, 둘, 쿵, 쿵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면요. 둘, 셋. 이렇게요. 바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다시 보면요. 시, 둘, 라, 솔, 라, 시, 솔. 그리고 숨 쉬고 또 바로 시, 라, 솔, 라, 시, 둘, 솔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죠? 제가 조금 더 천천히 불어볼게요. 둘, 그죠? 이전에 연습했던 거와 같이 운지를 먼저 연습을 단단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지 연습을 잘 마무리하셨다라면 소리 내는 것까지 같이 연습해 주시는 거예요. 해보면 원, 투,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시, 라, 솔 연습을 충분히 하셨다면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옥타브 도입니다. 저는 편의상 가운데 도라고 칭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왼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나만 누르시기도 하고요, 오선지의 가운데쯤에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악기를 나중에 배우시다 보면은 낮은 도도 나오고 1옥타브 도부터 도도 총 3개의 도가 나오거든요. 그 3개의 도에서 가운데이기도 해서 저는 가운데 도라고 편의상 말씀드리니까요, 이제부터는 가운데 도라고 하면은 2옥타브 도, 이 음정과 이 운지 모양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 배우실 건데요, 도는 다른 운지와는 다르게 시에서 도로 교차가 되는 모양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를 크로스 핑거링이라고 하는데요, 시와 도 같이 어떤 음에서 다른 음으로 바꾸어서 소리를 낼 때 운지가 교차되는 현상, 그런 이 운지들을 크로스 핑거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연주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최대한 매끄럽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많이 운지를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도 어떤 소리가 나는지부터 한번 불어볼게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곱 박을 총 네 번 불어볼게요. 원, 투, 쓰리. 어떤가요? 가운데도 음 기억나시죠? 이 음이 제대로 난다면 다음 에뚜두로 연습을 넘어가 주시면 좋아요. 에뚜두 3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도, 시 교차되는 부분 당연히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시에서 도로 넘어오는 부분도 당연히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전과 다르게 도에서 라로 넘어갈 때는 이것을 떼어서 다시 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가운데에 손가락 붙여놓은 상태에서 위에 손가락 하나만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죠? 제가 해보면요. 이렇게요. 그죠? 운지가 도시 할 때는 교차했고요, 도라 할 때는 도는 가만 놔둔 상태에서 라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쥐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도시도라.
그래서 도시 이쪽 부분은요, 걸어가듯이 왼발 오른발 같이 최대한 부드럽게 닿았다가 떼었다가 닿았다 떼었다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도라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어떤가요? 가운데 도 조금 어렵죠? 이분음표를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 연습 4번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시, 라, 솔 연습했던 것 같이 이전에는 이분음표만 있고요. 연습 4번에는 4분음표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시, 라, 솔 여기 아까 연습 2번과 동일해요. 시, 라, 솔, 그 다음에 시, 솔 할 때 두 개 같이 동시에 떼었다가 붙여야죠. 떼었다가 쥐어줘야죠. 떼었다가 쥐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시, 도, 시, 라 할 때는 시, 교차, 교차, 추가. 시, 교차, 교차, 붙이기. 이런 식으로 운지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한번 연습 4번 풀어볼게요. 시작! 제가 연습한 거 연습하실 수 있도록 영상 이렇게 스크롤이 넘어가는 영상으로 남겨둘 테니까요. 왼손 핑거링 연습 많이들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